양구자연 중심배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디펜스원과 간지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반백살이 넘은 나이에도 언제나 예의 바른 문희성 선수. 살벌한 배트 스피드에 문희성 선수를 축구로 잘 처리하고 중출 강기복 선수의 타순입니다. 히트! 투수 다리 옆을 지나는 강한 타구로 첫 출루를 하는 강기복 선수입니다. 롯데 타격코치 출신의 손인훈 앞으로의 타석. 살벌한 배트에 비어있는 일루에 고의사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4번 중출 김정훈 선수와 대결합니다. 슬라이더에 크게 어스윙을 하고 맙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인코스 페스트볼을 기가 막히게 받아쳐 좌중 1타의 선취 2타점을 만드는 김정훈 선수입니다. 3땅 1루 송구 아 휘크로 런다운을 만듭니다. 매우 깔끔한 런다운 플레이. 그리고 고개 숙인 남자 은치원 선수입니다. 가끔 변화구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스윙 삼진. 디펜스원의 선발은 앵그리버드 강은규 투수입니다. 종아리에 오는 볼을 피하지 않는 한성현 타자. 도루로 2루까지 진루합니다. 아 이건 총소리 타법으로 스윙하였지만 2풀로 원아웃이 되고 3번 박영준 선수의 타구를 중풀로 순식간에 투아웃을 만드는 강은규 투수. 하지만 두 타자 연속 베이스 원볼을 주고 파이팅 넘치는 중출 박진성 타자가 나오자 헤드코치가 나와 투수를 진정시킵니다. 다행히 3플로 이닝을 마무리하고 좋아하는 강은규 투수입니다. 이번 이닝 김민호 선수의 역투를 기대해봅니다. 살짝 아웃 투 원 스트라이크 꽉 찬 아웃 투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두 개의 아웃코스에 이은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아우트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아우트를 하나 보여주고 인코스 슬라이더에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이야 바깥쪽 꽉 찬 패스트볼로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김민호 투수입니다. 3볼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둘을 커트하고 세 개를 커트합니다. 루킹 삼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강은규 투수. 다음 타자도 이 땅으로 처리하며 투아웃을 만듭니다. 높이 떴습니다. 아 애매한 코스에 떨어지며 좌안이 되고 이루수와 부딪혀 인터페어로 주자 1-3루의 위기를 맞습니다. 어? 또 애매한 코스? 이번엔 좌익수의 빠른 대시로 3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두 타자를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고 무서운 프로나풀 손인호 선수의 타석. 날카롭게 잡아당긴 볼이 다행히 파울이 됩니다. 비껴맞은 볼 애매한 타구를 수비가 매우 안정적인 센터 한성현 선수가 처리합니다. 강타자 김정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주자 뜹니다. 아 슬라이딩까지 해봤지만 멋진 송구와 태그로 주자를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나나웃 삼진으로 이닝까지 마무리합니다. 3번 박영준 선수의 타선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내야에 높이 뜬 볼 유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디펜스의 불펜에선 다음 투수가 몸을 풀고 있고 4번 오현민 선수가 들어옵니다. 아 몸을 맞추고 맙니다. 그러자 투수를 한성재 선수로 교체합니다.
오, 120km까지 나오네요. 히트! 제대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잡습니다. 이야. 낮고 깊고 빠른 타구를 몸을 날려잡는 우익수 조현상 선수입니다. 조금 짧은 타구가 우환이 됩니다. 그리고 주자의 대시 멋진 슬라이딩으로 어퍼컷 세레머리와 함께 첫 득점을 올리는 오현민 선수입니다. 하하, 털기춤까지. 그러자 구멍 까불라고 뒤통수를 한대 때려버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찬스를 이어가지 못하고 중풀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바로 그 반기복입니다. 실력으로 저도 장비로 지지하는 남자. 믿겠다. 하필 인터뷰 뒤에 강아지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4회 초 시작하자마자 벼락 같은 안타로 출루하는 은치원 선수. 한 점을 더 내야 하는 디펜스원. 막아야 하는 간지.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그리고 이루 송구 세이브로 콜이됩니다. 그러자 어필이 들어오는데요. 다시 볼까요? 아, 손이 먼저 들어온 게 맞습니다. 높이 뜬 볼 빠른 발로 미리 자리를 잡고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와웃. 그리고 장비빨 조현상 선수의 타석. 3풀로 3아웃이 됩니다. 투타자를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자 투수를 신현식 선수로 교체합니다. 또다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한성현 선수. 그리고 만루의 찬스에 신규춘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투스트라이크. 아, 조금 낮아 볼이 됩니다. 히트! 조금 짧은 타구가 좌완이 되고 드디어 동점을 만드는 신규춘 선수입니다. 마지막 남은 투수 최재천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초구를 하나 빼더니 결국 고의사구로 2대3으로 역전패당하는 디펜스원입니다. 이번 대회를 제대로 준비한 팀 중에 하나인 간지팀. 첫 경기를 6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강으로 인한 제비뽑기패를 당하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2대3으로 역전하고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도 경기는 중단되고 결국 추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 매우 좋은 성적과 팀원들의 멋진 플레이에도 예선 탈락이라는 이상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2점 차로 패하면 16강에서 떨어지는 디펜스팀은 만루의 위기에서 고의사구로 1점차 패배를 선택하여 16강전에 올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양심적이지 못한 것이냐라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간지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디펜스원, 그리고 조금 부실한 규정을 정비 못하고 작년과 다른 우왕좌왕한 운영을 보여준 주최 측.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수고가 빛을 못 보고 논란과 질타의 상황이 되어 너무나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일단락은 된 것 같지만 모두가 하루빨리 아픈 상처가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